낚시 하시거나 이렇게 패들보트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어를 먹어봐야겠어요. 뷰가 너무 좋다. 아직도 모기가 많아요. 이거 이산화탄소 경보기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소화기랑. 여기 입구부터는 조금 지나면 이렇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어가지고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더워요. 지금 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이제 점점 가면 신호가 안 터질 거예요. 저는 이제 오지로 갑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와. 진짜 가을 하늘 진짜 파랗다. 도착했는데 카메라 삼각대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지금 촬영용 거치대를 놓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찍어봐야겠어요. 예쁘다. 일단은 텐트를 펴야겠어요. 아이고, 오늘은 이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네이처이크 빌리지. 하겠다. 자. 좋다. 이렇게 앞에서 낚시하시거나 이렇게 패들보트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파세코 선셋 난로로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도요토미 230 난로는 심지 태우기를 다 해서 일단 보관을 해두고 이게 조금 더 미니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박했던 텐트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어서 오늘은 이거를로 가지고 왔어요. 요번에 사서 저한테는 신상이에요. 이게 신상 제품은 아니지만 먼저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안에서 먹으려고요. 짜잔, 짜잔, 짜잔.
오기장을 씌우자. 오늘 점심은 초밥을 먹어볼 거예요. 아 진짜 배고파요. 오다가 편의점에서 얼음을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그리고 카스가 화이트 밀맥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일단 불을 켜주고. 와 뷰가 너무 좋다. 먼저 와사비 짜잔. 맛있겠다. 이걸로 싹 이렇게 거꾸로 먹는 거라는데 싹 그냥 먹을게요. 주동. 연어도 먹어봐야겠어요. 연어. 안 되지? 충전을 했는데 안 되지? 충전했었는데. 어? 충전이 안 됐나? 모르겠다. 마지막 한 점. 가득 채웠어요. 잠가주고 심지를 좀 몇 분? 몇십 분 뒀다가 이렇게 적셔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불이 잘 붙고 그름을 일단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붙어있던 스티커는 뒤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냥 예쁘라고. 이렇게 봤을 때 앞에는 깨끗하죠? 예쁘죠? 깜짝이야. 적응 안 돼. 계속 듣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소리가 많네. 아직도 모기가 많아요. 아래다가 이 빌리지 텐트가 동계에도 가능한지 해서 오늘 등유난로를 실내에서 한번 켜보려고 이거 이산화탄소 경보기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소화기랑. 짜잔. 스키야끼. 오늘 피망도 챙겨오고 집에서 소스랑 야채랑 새우랑 파인애플도 챙겨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라이스페이퍼. 그때 월남쌈을 못 먹은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2인분이어서 먹을 만큼만 덜고 나머지는 집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솔캠을 하면 조금 이런 걸 살 때 양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심술을 먹을 거예요. 원래는 재료를 먼저 넣고 육수를 부었어야 됐는데 반대로 했어요. 넣어줄게요. 원래 이렇게 깔고 시작하는 건데 채물도 그냥 넣어줄게요. 파인애플 엄청 많죠? 제가 파인애플을 좋아해가지고 대박. 월남쌈 온수도 끓일게요. 먼저 계란소스에 먹어볼게요. 계란소스 맛있겠다. 계란소스 스파클링 와인이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달달해요. 괜찮아요. 월남쌈 온수를 할게요. 온도를 적절하게. 새우 쳐서 양파, 제일 중요한 파인애플, 채소도 많이, 배추도 넣을까요? 크, 싸볼게요. 우와, 맛있겠다. 엄청 맛있겠죠? 새우, 야채, 야채는 계란 노른자랑 먹을래요. 근데 간장 소스 불이 너무 센 것 같다. 좀 줄여야겠다. 고구마 있는데. 맞아, 맞아. 계란국
잘 익었다. 우와, 맛있겠다. 잘 익었어요, 엄청. 우와, 엄청 보슬보슬하죠. 와, 엄청 잘 익었어요. 대추 엄청 많다. 예쁘다. 이야. 엄청 예뻐요. 오늘은 라면이 있어서 라면을 먹어볼 거예요. 어제 남은 계란이랑 양파랑 파를 같이 넣어서 먹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양제.
수란 반숙만 살짝 떴어요. 짠. 이제 더워서 얘는 꺼줄게요. 기름이 어제 저녁 8시인가? 9시인가? 그때부터 켜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기름이 이 정도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거든요. 되게 오래 타는 것 같아요. 이제 꺼줘야지. 안녕. 완전히 끄고 나서도 열기가 식거나 불꽃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한 5분 기다려야 돼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위로 길이 있거든요? 한번 들렸다 가볼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저기 위에서 여기 데크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가보자.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이 앞에 풀숲 위로 이렇게. 우와. 강이 있어요. 진짜 멋지다. 진짜 멋있다. 우와. 멋지구만. 너무 예쁘다. 안녕. 너무 예뻐요. 우와, 진짜. 우와. 너무 예쁘다. 되게 예뻐요.
먼지가 와 비포장 도로여가지고 오는 길이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림 그려도 돼. 오 구 더러 가겠습니다. 차 엉망이에요 진짜. 와 이제 가을이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 앞으로 차들이 저렇게 줄지어서 퇴실하고 있어요. 가보자. 가자. 예쁘다. 제가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곳으로 왔어요. 좋아요 여기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덥다. 와 진짜 더워요. 여기 좀 시원해. 커피숍 간판을 보고 물을 안 가지고 왔는데 아 목마르다. 뱀 조심. 달달 집 예쁘다. 여기 아래에도 뭐가 있네. 예쁘다. 아직 멀었어요. 위에 또 있어. 저기로 가야 돼요. 도토리. 가자. 가자. 여기가 등산로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산책로를 와야겠어. 힘들어. 아, 너무 멀다. 머리 조심. 어디까지 가야 하니? 온 게 아까워서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가야 하는데 다음에 와야겠어요. 아무래도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한 시간은 더 걸린대요. 집에 가는 시간도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어두워져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가는 길에 너무 배고파서 마야갓도그랑 짜잔 라떼 하나 샀어요. 아 진짜 쉬고 갈게요. 오 비와요. 우와 세차 안 해도 된다.